人活在世上就是为了快活，我已经做到了，所以我死了也值了。我偷窃的200多万现金，但愿能分给被我杀害的家属们。그실제로발생한사건을더더욱생생하게살려내는종일 TV 최종1입니다처음으로저축은행을목표로한후더핑산소절단기와독가스통그리고낚싯대를가지고는살금살금저축은행에접근을합니다그리고는독가스가연결된얇은유리관을이낚싯대끝에고정을시켰답니다이어서미리찾아놓은그뒷문이작은틈새로이낚싯대를넣는거죠후더핑은그전에이미그틈새로부터이넣어야길이와그독가스량을다계산해놨었죠이어그길이만큼넣고는밸브를켭니다이어칙하고이독가스는안으로그냥쫙쫙들어갔고후더핑은시간을체크했답니다이어때가되자후더핑은척일어섭니다그리고는뒤에서지뢰봉을꺼내더니이쾅쾅하고내리까자그은행이뒷문도후더핑의힘을이기지는못했답니다이어그렇게툭하고열리고은행안으로척들어가는거죠역시경비원두명은조용하게누워있었고발로툭툭걷어차도별반응이없었답니다이후더핑은산소절단기를들어옮기고또전기코드를꽂으려고했답니다하지만말입니다후더핑은갑자기뒤통수가오싹해나며뭔가움직이는듯한그런느낌을받았답니다이어대뜸뒤를돌아보자헐글쎄경비원중한명은이덩치가너무나도좋아서그랬던지발도록일어났다고합니다하지만아직완전히깨지는못하고이비몽사몽해서앉아있었답니다순간후더핑은등골에서식은땀이그냥쫙흘렀답니다금방만약그산소절단기를가동했더라면아마도경비원이일어난것도몰랐겠죠후더핑은산소절단기를조용히내려놓고이망치를척잡아듭니다그리고는이제제정신을차리면서이일어나려는경비원아저씨를퉁하고내리깠답니다아짜짜했네다음에부터는이런것들먼저처리하고금고를따야겠다야후더핑은또연속몇번을퉁퉁하고내리치고는또이어곁에아저씨까지숨통을끊어놓습니다이어숨통이끊어진걸이확인을하고는또정신을가다듬고는그산소절단기를돌립니다그렇게한참동안이불꽃이쏴하고일어나더니드디어문이녹아서이떨어져나갔는데요자돈이얼마나들어있는지한번보자야금고안을들여다보던후더핑은다리가풀려서그만털썩주저앉고말았답니다왜냐면그안에는또한개의금고문이그냥떡하니버티고있었거든요그러자후더핑은땅을치면서하소연하고싶었겠죠야야들아니네이럴래기야뭔금고문을두개씩이나만드냐그러면이제어떻게해야될까요사람도두명죽였겠다하지만금고문하나를따느라고시간을너무나도많이낭비했고에라이됐다포기하자후더핑은이어자신의도구들을부랴부랴챙기고는도망을쳤답니다사실이거는후더핑이아직경험이적어서그런거였는데요이런정규은행의금고는다들문이두개씩있었답니다심지어어떤은행은금고문이세개로되어있었고안으로들어갈수록그금고문이크기는점점작아지는데하지만그두께는점점더두꺼워진다고합니다하여웬만한도둑들은이정규은행을털래야털수가없었던거죠만약내부자가있었던짱고유같은놈이어야이가능한일이랍니다후더핑은부랴부랴집으로운전하여간뒤에이도구들을싹다숨겨놓고는자전거로바꿔타고는또사건현장으로돌아갔다고합니다네이것은후더핑이항상해왔던수법이죠옛말에또그런말이있잖아요이런사건현장에는그사건을저지른놈이항상돌아와본다라는말입니다후더핑이돌아와보니이경찰들은또실마리를잡지못했답니다이시체들에는또반항한흔적이아무것도없었기때문에때문이죠아니저튼튼한은행이뒷문을이박살내면서들어오는데이두경비놈들은뭐하고있었지아니뭐하고있었길래이뒤통수가깔때까지가만히들이대고있었던거야네그시절에이경찰들이머리로는도저히상상할수가없는문제였죠경찰들이그꼬라지를지켜보던후더핑은피식웃습니다저런멍청한경찰들이이렇게나를맞춰주느라고고생하는데야내멘트를줘야지내빨리하나깔끔하게털어서보여줄게후더핑은바로이튿날밤에그자기가자신있어하는금점을또하나털게되었답니다먼저독가스로기절시키고는대문을박살내고들어가보니이곳금점은경비아저씨가한명이었다고합니다하여저번에경험도있고하니후더핑은먼저그경비아저씨부터냅다갑니다같은실수를두번안하는게후더
서핑이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또 산소 절단기로 이 금고를 겨우겨우 땄었는데 글쎄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요즘에 흉흉한 소문 때문에 그 금붙이들은 다른 곳에 보관한 거겠죠. 그러자 후더핑은 진심으로 빡칩니다. 그는 휘발유를 금점 곳곳에 이 뿌리고는 불을 그냥 확 질러버리고 맙니다. 이어 집에 돌아온 후더핑은 그제야 좀 진정합니다. 내 이렇게 가다가는 천만 위에 벌기도 전에 먼저 잡혀 들어가겠다 야. 이제 마구잡이도 털면 나이 되겠다. 후더핑은 이젠 금점은 이 경계심이 너무 높으니 안 될 것 같고 정규은행은 금고 따기가 이 너무나도 힘드니 또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만 했답니다. 이어 그러한 목표를 잘 알아보자 그것은 바로 농촌신용합작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아마도 중국에만 있는 이 중국 특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촌이란 건 시골이란 뜻인데 이런 은행은 정규은행에 비해 많이 허술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이 신용사의 금고는 두세 개나 되는 문이 아니었고 무조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후더핑은 또 한 달 동안 신용사의 주위를 이 맴돌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겠죠. 후더핑은 신용사의 맞은편에 주차를 하곤 이 눈을 지그시 감고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네, 이어서 이 때가 되자 산소 절단기의 독가스통 그리고 낚싯대 등등을 이 신용사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또 독가스통이 얇은 유리관을 그 낚싯대 끝에 연결하곤 안으로 들이밉니다. 이어서 이 밸브를 열어 충분히 그 독가스를 넣고는 또 문을 부수는 거죠. 이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 두 명의 경비원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 먼저 그놈들 목줄을 따는 게 우선이겠죠. 후더핑은 망치로 퉁퉁하고 그 두 명을 끝장을 내버렸답니다. 이어서는 또 산소 절단기를 작동하고는 치익 하고 불꽃을 내뿜는 거죠. 그렇게 한참 동안 치익 하자 에? 뭔 냄새지? 뭐 종이가 타는 냄새 같은데? 에? 설마? 네, 후더핑 이놈은 불꽃 크기를 조절 못하여 그 금괴 안에 많은 현금들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후더핑은 대뜸 달려가서 물을 한 통 구해다가는 그 안에 확 쳐넣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불에 탄 거고 안 탄 거고로 막론하고 그냥 와라와라 퍼서는 이 자루 안에 넣습니다. 네, 후더핑이 이번에 훔친 현금은 200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더핑은 흥이 나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 돈자루를 먼저 승합차에 잘 넣어두었답니다. 네, 이어서 또 나머지 도구들을 찾으러 다시 흥얼흥얼 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때 어? 글쎄 멀리서 이 손전등이 3개가 이쪽으로 비추면서 이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후더핑은 곁으로 바짝 기대어 숨고는 그 놈들이 그냥 지나가길 바랬었죠. 야 잠깐만 저쪽에 저 신용사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에 전등은 꺼져 있고 혹시 저거 도둑이 든 거 아니야? 뭐? 그러자 후더핑은 바짝 긴장해 합니다. 뭐여 가던 길이나 갈 것이지 뭔 쓸데없는 참견이야. 후더핑은 손도끼를 꽉 잡고는 그 3명을 해치려고 나섰는데 말입니다. 에? 하, 그놈들은 이 각자 권총을 빼들고 있었던 3명이 경찰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틀렸구나 틀렸어. 후더핑은 자신이 산소 절단기와 독가스통 그리고 낚싯대까지 모두 다 아직도 은행에 있었답니다. 큰일 났었죠. 저기에 저 내 지문이 가득할 텐데 어떻게 저놈들 죽여버릴 순 없나? 후더핑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집에서 준비할 때 맨손으로 공구들을 잡아서 지문 투성들이겠죠. 하지만 저 앞에는 경찰 3명이 이 권총 3자루를 들고서 경각성을 높인 상태인데 암만 힘이 장사인 후더핑이라도 안 되겠죠. 후더핑은 자신이 차량으로 막 달려가서는 이 시동을 켜고는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후 집에 도착한 후더핑은 마누라를 보고 현금을 이 빨리 말려라고 했었답니다. 아까 불을 끊으라고 이 물을 부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후더핑이 두 번째 마누라도 공범이란 걸 알 수 있죠. 이후 후더핑은 또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그 범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범행 도구들이 그대로 다 남겨져 있잖아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독가스야?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국내에서 유통됐지? 독가스를 낚싯대로 이 안에 넣어서 기절시켰다고? 자 이놈 이거 인자인데? 야들아 이놈이 또 우리한테 지문은 또 겁나게 많이 남겨줬어요. 야들 빨리 잡아서 우리 얼굴이나 좀 보자. 후더핑은 머리가 띵 해놨답니다. 그는 이어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서는 문을 굳게 굳게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이 사처로 연락을
생각을 하여 외국으로 도주할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 그 외국으로 도망만 치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또 갑자기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무장 경찰들이 또 들이닥칩니다. 어이, 니 중경 소패왕 후더핑이라며 널 네 명의 경찰들도 못 잡는다 해서 내 무장 경찰들을 불렀다. 어떻게 또 날아봐라. 후더핑을 이 수갑을 채운 뒤 그의 집을 수색하니 그냥 별의별 장비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석탄 굴에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쓰다 남은 독가스 원료들도 많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창고인 이 현금으로 가득 찬 자루들이 그냥 층층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딱 잡힌 거였죠. 이어 후더핑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놈은 전에도 한번 재판을 봤었잖아요. 재판 현장 문이 척 열리자 이 후더핑이 등장하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도 건방졌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묘사에 의하면 이 권투 선수가 등장하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렇게 막 휩쓸면서 이 흐물럭적거리면서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이 권투 선수가 등장할 때 박수를 막 받잖아요. 하지만 후더핑이 등장할 때는 이 온갖 욕설들이 그냥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어 재판장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숨김도 없이 그냥 다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였답니다. 人活在世上就是为了快活，我已经做到了，所以我死了也值了。我偷窃的200多万现金，但愿能分给被我杀害的家属们。 네, 그 뜻인즉 즐기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겠냐. 난 이미 즐길 건 다 즐기고 가는데 내가 도둑질한 200여만 위에는 나한테 피해받은 가족들한테 나눠주기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겠죠. 은행 놈들이 자기들 돈이라고 내놓겠나요? 2006년 4월 14일 후더핑은 총살을 집행받습니다. 후더핑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원래는 그 시골 마을에서 소패왕으로 이 공경을 받으며 성실하게 자라왔었는데 아들이 생기니까 좀 더 잘해주려고 큰 도시로 떠났잖아요. 그 출발점까지 좋았는데 돈을 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도둑질에까지 손을 댔었죠. 만약에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라면 도둑질 유혹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